안녕하세요. 요시미TV의 요시미입니다. 네, 요즘에 요시미가 레슨하면서 되게 많이 여자분들, 남자분들, 모든 레슨 회원분들한테 연습을 바꿔서 시켜보고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드라이브를 잡을 때 예전에는 박자를 만약에 하나, 둘, 셋으로 나눈다 그러면 커트가 상대가 밀고 내가 가서 잡아서 드라이브를 걸어요. 자, 이럴 때 박자를 이렇게 썼어요. 보고, 딛고, 누르고, 걸고였어요. 보고, 라켓이 들려있죠. 준비, 아, 화쪽이야, 다리, 그 다음에 팔, 누르고, 그 다음에 마무리, 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방법을, 스타트 방법을 좀 바꿨어요. 자, 보고, 하나 할 때 팔을 툭. 팔을 먼저 약간 떨어뜨리고, 화쪽이나 했을 때, 그러니까 순서가 팔부터죠. 팔, 다리, 공으로 잡고, 바로 마무리, 쭉. 요렇게 바꿨어요. 자, 보고 가서 누르고 쭉이었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저는 그게 맞다 생각하죠. 보통은 다 다리 하잖아요. 다리가 안 움직여서 공을 못 쳐 하잖아요. 그랬는데 동행분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게 공이 오기 전에 팔이 내려가 있는 상태가 너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자 가서 쭉 누르고 걸고 했는데 간 다음에 이미 다리를 디디면서 내가 치려고 자세를 잡았는데 팔이 떨어뜨리는 것 자체가 이게 힘을 쭉 빼야만 내려가는데 이렇게 힘을 딱 준 상태로 갔어! 칠 거야! 근데 거기서부터 어떻게 내려? 못 내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게임할 때 아니면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서 여자 선수들, 남자 선수들 게임할 때 서브 노크의 동작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돼요. 서브 하고 이렇게 내려버려. 왜냐면 커트를 할 마음이 없으니까. 서브 그러다가 백으로 하면 거기서 걸고 벌써 팔이 이만큼 내려가 있죠. 이렇게 누르다가 화로 오면 이어서 벌써 팔이 내려가 있는 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팔을 내리는 동작이 눈에 안 보여야 된다는 말을 하는데 이게 이미 서브 하면서 상체를 숙이면서 팔을 이렇게 툭 떨어뜨려 놓고 다리를 딛자마자 빡 거는 거죠. 그러니까 안 늦게 걸 수가 있죠. 근데 동호회분들은 서브 하고 일어나요. 그리고 보고 아 저기네. 하고 이제 팔을 내리려는데 이제 쳐야 되는 박자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팔을 내리는 시간이 없어. 그래서 팔을 내리는 시간을 없애기 위해서 요즘에 해본 게 자, 파도 안 내려가는 거야. 자꾸 공보다 밑에 있어야 되는 팔이 커트볼의 경우 자꾸 뒤에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팔을 잘 못 이렇게 힘을 못 빼고 팔을 떨어뜨리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자, 공이 오면 어깨부터 먼저 내리고 그러니까 어깨를 내린다는 건 봐봐요. 상체를 숙여도 팔이 내려가고 어깨를 떨어뜨려도 팔이 내려가고 힘을 빼도 팔이 살짝 이렇게 접혀있던 팔이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팔을 내리고 딛고 마무리! 자, 팔 내리고 딛고 마무리! 이거를 박자를 다리, 팔 마무리해서 팔, 다리 마무리로 바꿨더니 팔이 먼저 내려놓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올리기만 하면 되니까 팔이 안 내려가서 공을 못 치는 팔이 공보다 뭐 위에 있거나 뒤에 있어서 공을 못 치는 경우가 이제 아예 없어졌죠. 팔을 먼저 떨궜잖아. 그러니까 이미 공을 치기 전에 팔부터 이렇게 툭 떨어뜨려 놓으니까 다리가 디뎌도 그 다음에 올라갈 리만 남으니까 이제 내려가는 거에 대한 걱정이 없어진 거야. 그러면서 드라이브를 걸던 커트 스트로크를 하던 뭘 하던 커트볼이 공보다 팔이 아래에 있는 게 이제 기본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미 만들어져 있고 움직여서 공을 치니까 내리는 시간을 줄였고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올라가니까 어떻게든 뭐 세게 치던 약하게 치던 때려치던 걸어치던 이게 공이 어쨌든 들어가는 밑에서 위로 치는 방법으로 계속 공을 치게 되니까 확률이 높아져요. 네, 그러니까 시간을 벌었고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아 나는 서브를 놓고 어깨를 일단 한번 요까지 떨궈놓고 공이 어디로 오느냐에 따라서 바로 걸고 바로 건데 동행분들 자세히 보면 서브 하고 몸을 세우고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낮춰서 치려고 하니까 나보다 한 박자 또는 두 박자를 저기서 더 쓰고 있어서 공을 칠 때까지 그 박자에 도달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1단계 자 팔 내리고 공을 잡으러 가고 마무리 그러니까 하나 둘 셋은 이거죠. 팔 공 잡으러 가고 그 다음에 중심 이동 마무리 쫙 자 팔 다리 마무리 만약에 오른손잡이의 경우라면 팔 내리고 오른발 딛고 왼쪽으로 중심 이동하면서 쫙 이렇게 한번 시키고 자 그 다음에 요게 조금 박자가 익어진다 그러면은 서브, 팔, 다리, 마무리. 서브, 팔, 다리, 마무리. 이런 식으로 또 시키고. 자, 그 다음에 괜찮다. 그러면 이제 커트를 하다가 커트,
커트하고 팔을 자꾸 내리려고 노력하는 거죠. 몸을 숙이려고. 그러니까 커트 공격할까 말까 할 때 이렇게 내려가는 동작을 자꾸 하는 거죠. 팔하고 상체를 숙이는 동작을 커트 보다가 커트 보다가 이제 이렇게 내리는데 아 저쪽이야 그러면 팔 다리 마무리 이렇게 커트를 하다가 팔을 툭 떨어뜨리고 가서 잡는 거. 네,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봤더니 팔이 무조건 밑에 있으니까 뭐 이렇게 올라가든 저렇게 올라가든 공이 이제 올라가는 확률, 그러니까 들어가는 확률이 일단 높아졌어요. 그거는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팔을 슥 하고 내리고 시작하니까 공의 파워를 조절이 가능한 거예요. 팔이 공보다 아래 있으니까 내가 올리면서 치니까 여기서 괜찮으면 세게 치고 안 괜찮으면 그 약간 이렇게 들어치고 하는 힘 조절이 가능해진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선수들과 아마추어의 서브 넣고 그 다음 자세의 차이의 가장 큰 건 이거예요. 서브 이거냐? 서브 이거냐인데요. 요렇게까지 떨어뜨리면 다 떨어뜨린 거예요. 그럼 다리 디디면서 눌러서 걸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브 할 때 동작이 무조건 끝나야 되고 서브 할 때 동작이 끝나야 되고 그때 들고 있지 말고 몸쪽으로 이렇게 숙이면서 내려놔 보자. 그러면 바로 백드라이브 바로 화드라이브를 하기에 아주 좋은 팔 상태가 이렇게 힘을 빼면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시면 공격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한테 이제 레슨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저는 왜 화 쪽에서 드라이브를 하고 싶은데 자꾸 커트가 나갈까요? 공격은 하고 싶어요. 근데 커트가 나가요. 그리고 또 서브 넣고 백드라이브 하고 싶은데 자꾸 커트가 나가요. 그러면은 열의 아홉은 다 똑같은 방법, 똑같은 이유예요. 몸이 서 있어요, 위로. 그러니까 커트는 중심이 위에서 아래로 가는 거고 드라이브는 포핸드 드라이브든 백핸드 드라이브든 밑에서 위로 가잖아요. 네. 하나는 위에서 아래로 누르고 그러니까 자세가 서 있으면 공이 오면 급하면 무조건 건드리면서 내리기만 하면 되는 이 커트가 팔이 나가는 거고 자세가 밑으로 있어야 이렇게 내려가 있어야 백드라이브든 하드라이브든 밑에 있어야 공을 위에다 놓고 내가 바로 내려놓으면 이렇게 바로 올라가는 상태가 만들어져야 포핸드, 백핸드, 드라이브가 바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동작을 보면 거의 정말 대부분 다 이렇게 하고 보고 있다가 드라이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니까 커트밖에 안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팔이 높고 자세가 높게 일단 한번 보고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 보고 할 시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탁구는 탁구대가 너무 좁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 지점에서 보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테니스, 배드민턴, 중앙으로 자꾸 이제 돌아가려고 하죠. 뭐 뒤에서 치면 중앙으로 돌아가서 왜냐면 코트가 넓기 때문에 그리고 공이 오는 시간이 있다고 치면 시간을 벌어서 칠 수가 있으니까. 근데 탁구는 내가 치면 중앙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준비할 시간은 없어. 치면 리듬을 타다가 글로 또 뛰어야 되고 그냥 글로 뛰어야 돼. 공 오는 쪽으로. 탁구대가 짧고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브 보고 내가 이제 공격해야지 하면 이미 공 다 와 있어요. 그러니까 커트밖에 안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브 공격을 할 거야. 그러면 서브 하면서 이걸 툭 내렸다가 공 쪽으로 가서 바로 서브 해서 팔이 쑥 떨어뜨리면서 힘이 빠지는 걸 느꼈다 공 오면 바로 이런 식으로 내려놓는 팔을 내려놓고 시작하는 그래야 선제를 잡을 수가 있다. 내가 원하는 공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시면 정말 다르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팔을 먼저 툭, 어깨를 먼저 툭 떨어뜨리고 공격을 잡으러 가자. 네, 이거였습니다. 한번 해보세요.